민주당이 폐색이 짙어지자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저께 역사적인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자리나무끼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아름다운 단일화고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한 것은 이런 자리나눠먹기라는 정의를 내리는 민주당의 의식체계가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이런 내로남불적인 행태를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서 공감해왔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결실을 이루어져서 단일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바램을 이 바램을 성과로 연결시킨 이런 단일화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끝까지 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면은 국민들은 더더욱 용서치 않고 심판할 것입니다.